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 최악의 결과를 얻으며 이번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가 확정됐고 유로파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컨퍼런스리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맨유의 이번 시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상당히 초라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브라이튼전이 이번 시즌 맨유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맨유 선수들은 우왕좌왕하며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브라이튼에 4골이나 허용하며 0-4 완패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맨유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패배하는 건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맨유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에릭 텐 하그 감독이 참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나가지 못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선수단의 연봉이 최대 25%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맨유 선수들은 브라이튼전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가 확정된 후 급여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부 선수들은 최대 25%의 연봉이 삭감된다. 맨유의 주급 계약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얻는 수익이 반영돼 있다. 이는 수익 감소로부터 구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맨유는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 리그에서 뛰게 돼 훨씬 더 적은 돈을 벌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맨유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호날두의 주급은 38만 5천 파운드, 약 6억 원인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주급은 28만 8천 파운드, 약 4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받긴 합니다. 아무튼 본인 입장에서는 25%의 주급이 삭감된다면 상당히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맨유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다비드 데헤아도 주급 삭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데헤아는 37만 5천 파운드, 약 5억 9천만 원의 주급을 받고 있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28만 1천 파운드,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주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맨유는 선수들과 연봉 삭감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하겠지만 선수들이 삭감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의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2021-22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7,166만 파운드, 약 1,126억 원입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최대 1,622만 파운드, 약 254억 원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 여부가 선수들의 급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컨퍼런스 리그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빅클럽들에게는 뭐 유의미한 수익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과거에 했었는데요. 2018-19 시즌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를 차지해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결국 맨유 선수단의 연봉은 삭감됐고 다음 시즌 리그 3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함께 다시 연봉은 올랐습니다. 이때보다 더 문제는 높은 주급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야심차게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맨유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맨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즌 부임하는 텐 하그 감독의 어깨가 상당히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맨유는 많은 선수들과 작별이 예고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적설보다 작별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맨유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